자, 그럼 오늘 시초가에 그럼 전력기기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? HD 현대 일렉트릭. 네네. 말씀을 드릴 텐데, 많이 주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15배 내외의 밸류를 좀 받고 있는 현재 뭐 상황이고, 뭐 이런 부분은 LS 엘렉트릭, 호성 중공업도 뭐 주가 상승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5배 내외의 PR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그 우려감보다는 밸류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좀 생각은 안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HD 현대 열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어떤 수주, 그러니까 작년에 이 수주 가이던 수주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. 지금 거의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에 수주액이 29억 달러 정도 이상은 좀 됐었는데 올해 그래서 약간 좀 작년에 수주가 좀 타이트해지면서 올해 목표 수주를 한 26억 불 정도로 좀 잡았지만 벌써 지금 1분기와 좀 2분기 때에 이 예상했었던 그런 수주액을 지금 뛰어넘는 그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 그 주가에 지금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나 여러 가지 뭐 전력기기 가격도 지금 상승 추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액이나 이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H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주로서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PR 15배 내외 같은 경우에도 이 추정치가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면 밸류 수준은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최근에 뭐 현대건설의 뭐 사우디 쪽에서의 이 석유화 플랜트 수주 관련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방 어떤 건설 업체들이 이 해외 쪽에서 수주가 있었을 때에 이 현대 엘렉트릭의 전력기기에 대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주 부분은 내수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주셨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봐서 목표가 어느 정도 손절라인 어떻게 잡을까요?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봤는데 조정도 거의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네. 뭐 쉬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73,000원,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전력기기 HD 현대 일렉트릭을 알려드렸습니다.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. 오늘 공략해볼 종목으로 저희도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초가 이 종목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차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